광주 5.18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오. 박정희. 박준기? 예. 박정희. 박정희. 지금 난리 났어. 역사 진짜 많이 하신다. 태국에 오니까 이렇게 생긴 맥주 코너에 이렇게 생긴 술이 있어요. 사토시암? 뭐 그렇게 있나? 가격이 다 이게 같은 사이즈의 맥주에 비해 상당히 싸요. 그리고 항상 볼 때 얘만 이게 병이 꽉 차 있고 나머지는 다 팔려 있어. 그래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 왜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왜 그 뭐 침묵의 나선 이런 거라 가지고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동조가 안 되더라고. 근데 궁금하잖아. 그 또 봤는데 도수가 딴 맥주들은 4.5도, 5도 이런데 이거는 6.5도가 맞지? 6.5도예요.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하고도 술 먹어봤는데 얘들이 일단 술을 잘 못 먹어요. 술 잘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물론 제 기준에 그러니까 좀 근데 이거 그래서 쎄서 안 먹나 싶었는데 이걸 먹어봤거든요. 이거 어떤 맛인가 하면요, 샴페인이죠. 샴페인과 맥주를 섞은 거예요. 거의 그 맛이야. 그러니까 맥주 맛도 나. 이게 샴페인이면 샴페인 코너 있어야 되잖아요. 샴페인 코너 따로 있거든요. 여행 오신 여성분들 혹은 배부른 더부룩한 맥주 싫다 이러면 저 이거 강추합니다. 이거 가격이 기억 안 나는데요, 다른 맥주에 비해서 겁나 싸요. 이거 얼마였더라? 기억이 안 난다. 다른 맥주가 한 2,000원 했다면 이거는 한 1,000원 밖에 안 해요. 예, 사이즈도 겁나 큽니다. 도수도 6.5도 뭐 꽤 나가죠.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. 맛있어서 안 먹나? 달짝지근해요. 잠깐만, 나 이 식당 좋아해. I like this restaurant. 이번에 I like cheeseburger. 식당이요? You. I like this restaurant. Yeah, I like to. No, you can go for a burger. Can you get a burger? Yeah. It's not here. Yeah. This is okay. Yeah, not bad. 어제 왔던 집인데 저녁 먹으러 가다가 미국인 아저씨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왔어. 이거 안 될까? 안 될까? 예. 안 될까? 이거 안 될까? 이거 안 돼? 와, 아니 잘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어. 영어로 이렇게 똠얌, 똠얌 슈림, 똠얌 치킨. 아, 밥을 따로 시켜야 되나? 아, 필요 없어. 일단 똠얌 치킨. My first. My first. I never. And my water. So we need. Yeah, yeah. 탄수화물 영어로 뭐야? 나는 3년째 탄수화물을 낮게 먹고 있다. 어, breathe. Breathe. 예, 예, 예. 14. 예, 예, 14. I like 14. Not vegetarian. I'm not vegan. Stop doing this. 이렇게 계속 계십니다. Hey! I'm gonna get a cheeseburger. Cheeseburger, what? Rice? Rice? Yeah, I eat rice on it. No rice. No rice. Only. No spic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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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, spicy. Normal spicy. Normal spicy. Chicken. Chicken. Cheeseburger. Cheeseburger. I'm gonna get a cheeseburger, fries, and how about a chain? Chang, Chang.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출근하셨습니까? 평택? 군산. 군산. 오, 군산. 울산. 군산. 울산. 군산. 군산. 평탄. 평택? 울산. 울산. O-S-A-N.
이거 한 잔 드려봐야겠다. 어떤 반응이? 보통 맥주의 7배 알코올입니다. 근데 이걸 렉 아저씨한테 우리 썸에게 주시고 내가 이게 내가 오히려 처음 먹어봐. 드셔봤대. 엄청 추천데? 신데? 이거 원래 이런 맛이에요? 그 요거로도 때려 부은 것 같은데? 이 호불호가 갈리겠는데? 이거 호불호 갈린다. 완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청소하러 오셨어요. 제가 잠깐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. 이거 들고. 저 이걸 처음 봐요. 나의 빨래다 카. 아무튼 되게 수고해라 카. 잘 부탁한다 카. 때를 확보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전기를 꽂을 수 있는 2층 수영장 만들겠구나. 전기 마스터 있어 2층에 포장 가서 편집하려고. 이렇게 청소 도구가 올라옵니다. 이렇게 한 10시에서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청소들이 이루어지는데, 이제 저희 5층은 거의 제 방을 제일 먼저 치웁니다. 왜냐면 제가 다 걸어놓거든요. 플레이스 뭐 메이크업 룸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있어요. 그걸 제일 먼저 걸어놔버리거든요. 다른 투숙객들 있는데 청소 안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중을 자는지. 그래서 왜 그 일회용품들을 문 손잡이에 딱 걸어두더라고요. 아, 편집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코드 꽂는 데가 필요한데, 깨끗하면 들어가겠는데 이거 카메라 보이시려나? 아, 뭐가 떠 있어요 표면에. 아, 물 한 번이라도 좀 갈아주자. 일주일에 한 번만 가나? 매일 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거. 물에 손도 안 담가봤어. 관리하는 직원이 아주 어린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애 두 명이랑 아주머니 혼자서 총 세 명이서 이 호텔 전체를 청소하고 하는 것 같아요. 빨래는 안 해요. 빨래는 외주로 맡겨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청소 관리하고 또 아저씨 한 분이 있어요. 그분이 이제 전기 같은 걸 잡니다. 뭐 전기 같은 거 이런 거 손보더라고요. 그게 다예요. 그러니까 이거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될 텐데. 원래 새벽마다 해야 되는데 혼자고. 참 여기 호텔이 좀 뭔가 조금 좀 뭔가 칭찬하기에 못하고 또 욕하기는 또 못한 게 그래요. 그 커피포트랑 헤어드라이기 둘 다 안 주는 데를 처음 봤다. 그거 일주일에 50바트를 내래요. 2,000원이죠. 2,000원을 내야 된대요. 그러니까 4,000원을 줘야지 커피포트랑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
이해가 안 돼. 아니, 커피포트랑 헤어드라이가 뭐라고. 그걸 돈 주고. 그러니까 다낭초 호텔들이 짱이라니까 가성비가. 여기 불과 7층짜리밖에 안 돼요. 그 여행 가시려면 가성비 따지시면 사실 다낭호이 아니 최고입니다. 여행 패키지로 가시면요 막 가이드들한테 약간 눈탱이 맞습니다. 그건 뭐 감안하셔야 돼요. 근데 파타야는 가족 다니고 오지 마세요. 인상집 교육적으로 아무런 배울 게 전혀 없습니다.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. 궁금하시면 안 보는 거. 저도 확증편에 이런 거 별로 없이 잘 받아들이거든요. 특이한 것들. 근데 여기 정말 특이해. 계속 해라카. 날 신경 쓰지 마라카. 다 했어요? 어, 오케이. 오케이 리세카. 오케이 야. 땡큐 카. 예. 나 처음에 여기 파타야 그 호텔 주인이 나하고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. 가 그래. 근데 장난이 아니야 이게. 그냥 진짜 자기들끼리 가 그래. 몰라 이유를.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어. 그냥 가 그래. 그리고 지금 이 뷰가 이를 보시면요, 이게 제 숙소 반대편 뷰거든요. 제 숙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인가 하면,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이 이렇게 미리 그래도 예약을 해서 좋은 방을 줬어요. 같은 사이즈지만 뷰가 좀 좋은 걸로 줬는데, 이 사람들 입장에서 뷰가 좋지만 도로가 보여요. 네, 시가지가 보이는데 문제는 매연이 장난 아닙니다. 이야 고구가 이제 다 완료됐대요까. 그런데 이제 일주일 더 추가 연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추가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방을 바꿔야 되는데, 그래서 내가 오, 방 바꾸고 좋다. 어디로? 나는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뷰보다 난 내 목이 더 소중하니까 반대편으로 달라고 그럴까. 마침 반대편이래. 그러니까 여기 오는 첫 손님들한테는 저와 같은 방 뷰를 주나 봐요. 그러니까 어제 그 술 먹었던 그 렉 아저씨도 저희 옆방이거든요. 그러니까 뷰가 같아요. 구조가 똑같아. 뭐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. 가구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.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걸 걸어두면 돼요. 방해 받고 싫으면 이런 걸 걸어두면 돼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물은 항상 두 개씩, 매일 두 개씩이고, 물이 다른 숙소 가면요, 요 정도 남으면 버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버려. 그래서 어제 렉 아저씨 그 방에서 갔는데 냉장고를 열었으니까 물통이 이렇게 꽉 차 있어.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물통 쏟아졌어. 그리고 더 웃긴 거, 참 내가 확실히 노인네. 미국 사람이라도 노인네 노인네야. 구글 보니까 어제 깔았다니까 설치해서. 이거 있죠 이거. 그 방에 떡 들어갔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. 이 사람 더위를 많이 타나? 엄청 추운 거야. 그래서 왜 이렇게 춥게 놓고 사냐고 물어보니까 에어컨이 안 꺼진대. 에어컨이 왜 안 꺼지냐고. 커튼 뒤에 이거 이게 에어컨이다. 그래서 뭐? 그래서 내가 이걸 똑 눌렀어. 전원을 또 눌러. 막 꺼졌잖아. 그래서 이게 팬 조절하는 거고 막 설명을 해줬어. 그러니까 처음 알았대. 이 사람이 여기 산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. 근데 처음 알았대. 에어컨을 처음 꺼봤대. 그래서 내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불을 그냥 부르르 말고 자랐대. 오, 참.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. 아니, 문제를 해결해야지.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. 참. 이 참을성도 참 대단하다. 내 같으면 컴플레인은 걸 낀데. 직원도 불러서. 왜 안 꺼지냐고.
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. 더운 나라라서 이게 안 꺼지는 게 아니지. 당연한 게 어디 있어. 물 같은 경우도 나 그 얘기도 있어. 나는 어제 온수 저거 더 온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뭐 한 5분도 안 걸려도 바로 해주더라. 그러니까 그러냐고. 자기도 내일 당장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숙소 뷰가 이쪽이에요. 이게 제가 사는 숙소 뷰거든요. 오늘 좀 더워요. 원래 에어컨 제가 안 틀었는데 자연 바람도 오늘 덥더라고요. 이게 뷰인데요. 이 호텔 측 입장에서는 저한테 좋은 방을 주려고 이걸 줬는데 저는 이게 싫어요. 이 차랑 으 진짜 이게 매우 장난 아닙니다. 목이 낫지가 않아. 그리고 저 헬스장 있죠. 헬스. 이 앞에 보이시는 게 헬스클럽입니다. 처음에 여기 파타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걸어서 야 놀라운 광경이다 하고 찍었던 거 있죠. 바로 거긴데요. 제가 저기서 운동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새벽에 한 3, 4시쯤이면 저기 불 켜고 문을 열거든요. 근데도 이용자가 없어요. 한 명도 없습니다. 당연해요. 폐 날라갑니다. 저서 뛰면 매운 다 들어마시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도 운동한 사람 아무도 없어. 매체를 봐도 아무도 저기 이용한 사람 본 적이 없어. 저는 아마 공짜로 해도 난 안 해. 물 두 개랑 비누 두 개, 샴푸 두 개 이렇게 줍니다. 그리고 속 그 휴지도 하나씩 꼭 줍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는 게 지금 휴지가 3일 있었다고 휴지를 3개나 줬어요. 내일 또 하나 또 들어옵니다. 항상 새 걸 갖다가 밑에다 끼워주거든요, 여기다가. 참, 그래서 제가 아까 아가씨 두 명한테 그랬어. 나 샴푸가 더 필요하다. 그래서 샴푸 4개랑 비누 3개 달라, 매일. 휴지 더 이상 안 줘도 된다. 솔직히 물도 더 안 줘도 된다. 남아 돈다. 그랬는데 안 된대요. 와, 사람들 진짜 융통성 없어. 약 먹고요. 9시에 잤나? 1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편집했죠. 지금 4시인데 해가 곧 뜨거든요.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찾는데 국식집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근처에 국수집들이. 근데 제 취향이 안 맞아요. 그래서 그리고 국수보다 이게 싸요. 국수는 50바트, 이거는 40바트, 1600원짜리. 오늘은 이 사장님 저를 알거든요. 이제 그 매일 갔으니까 오늘은 여기다가 주신다. 한 캔에다가 밥 한 덩이를 또 주시는 거예요. 비닐에 싼 거 있거든요. 팔아요. 또 주더라고 그냥 서비스로. 그래서 됐다고. 나 먹는다고. 잘 먹겠습니다. 이건 뭐 씨. 이게 최고 맛집입니다. 딴 거 안 필요 없어. 꼭 오래요. 근데 새벽에만 문 열어요. 오늘 번역기 돌려서 물어봤어. 사장님은 낮에도 이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밤에 하시냐고 하니까 낮에는 이 재료들이 온대요. 그리고 이걸 양념을 해야 된대요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, 딴 집하고 맛이 달라요. 딴 집은 향신료 쓰고 약간 빨간색 양념도 쓰고 하는데 이 집은 그냥 소금만 나요. 그게 수치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번 더 구우니까 그을음이나 탄 게 생기잖아요. 가위로 계속 자릅니다. 그런 정성이 있더라고.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. 전 세계에서 LGBT들이 다 모여있어요. 그래서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. 이씨, 어제도 밤에 렉 아저씨랑 어제 좀 밤 늦게 같이 먹었거든요. 자기 방에서 마지막에 먹자. 뭐 느낌이 약간 좀 세겠지만 뭐 네가 본다고 어떻게 하겠나 할아버지. 그래서 했더니만
아니나 다를까 제안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진짜